자, 이번에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.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완료했습니다. 지분 80%를 인수하면서 자,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에 반해 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현대차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자,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굴지의 두 개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현대차도 모레 애플카와 엮이면서 그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더니 그 뒤로는 또 지지부진하게 계속 2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현대차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다, 완료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돼줄까요? 네, 일단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네. 어제장에서는 사실상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는데요, 단기적으로. 이런 이번 투자로 인해서 미래 신사업 중 하나인 이런 어떤 로봇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서 완성차 제조라든지 배송 로봇을 좀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역량 강화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뭐 도심 항공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너지가 적극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주가가 힘을 못 쓴 것은 사실인데 아이오닉 5만 보더라도 이제 뭐 사전 예약 대비해서는 우리가 지연 사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6월 공장 이제 생산 계획 자체가 이제 5월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는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 내재와 관련한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어떤 국내 이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를 좀 선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성능,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재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내재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제 테슬라, 그리고 현대차, 그리고 폭스바겐이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은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인도차 SUV 시장에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또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원래 1위를 이제 하고 있었던 마루티 스티키 판매량보다 2배 이상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네. 이 인도 시장 점유율이 수직 상승 중이라고 하니까요.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신흥 국가들 우리나라만 따졌어도 원래는 80년대 정도에서는 이 가구당 자동차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거의 한 대 없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흥 국가에 있어가지고 경쟁력 그리고 이런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진을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주요 시장이라고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 좀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업황적인 부분들이 나아지게 되었을 때 이런 부족 이슈,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부분부터 해서 실적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부품주들도 함께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24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강한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현대차도 역시 뭐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. 아니면은 아예 부품주들을 좀 보면서 수혜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조윤경 연구원과 대형주들 큼지막한 이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슈를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오히려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지금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조윤경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